자, 그래서 시작 읽어보겠습니다. Grab some popcorn. 그럼? Turn on the TV. 그럼? It's time to watch Star Wars. It's time to watch Star Wars. Boom, zap, zoom. Boom, zap, zoom. 그다음에?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오케이, 이런 거 처리를 잘 못해줘요 지금. Two spaceships. Two spaceships. Two spaceships are shooting.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At each other. 그 뜻은 두 대의 우주선이 쏘는 중이다. 나 서로를 향해. Okay. 그러면 뭐 됐다. 이거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그 비동사 are. 왜 비동사 are죠? 저기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뭐야?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얘를 안만 길어봤자 해보면 늘 나오죠. 그래서 이거죠. 누가 두 대의 우주선들이 안만 길어봤자 데이니까 데이랑 어울리는 거죠. 슛의 뜻은 뭐예요? 슛은 쏘다. 그러면 하다 씨에 ing 붙이면 몇 가지? 쏘는 두 가지. 뭐 하고 뭐? 쏘는 중이다. 쏘기 위에? 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네요. 쏘는 중이다라고? 그러면 무슨 시야 이거? 만약에 이 뜻이면 하다시. 하다시에 ing 붙이는 이유가 하다시가 아니고 다른 시로 쓰겠다는 이유로 ing를 붙이는데 또 하다시가 되겠습니까? 쏘는 중. 쏘는 또는 쏘는 중인. 쏘고 있는 중인, 쏘는 뭐 이다에 이다는 무슨 시로 바뀌었어요? 어떤 우주선? 쏘고 있는 중인 우주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요? 이거 어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까? 뭐뭐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몇 번째 얘기하고 있죠, 선생님이? 정확하게 여섯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벌써 그렇게 됐네요. 응? 다음번에 물어봤을 때 모르면 답을 드릴까요? 하다시에 ing를 넣으면, 그러면 running의 뜻은? running은 그, 뛰는 중인, 뛰는 것. running man, 뭐 뜻이야? 뛰는 중인 man? 뛰는 사람들, 그러니까 뛰는 중인 사람들, 뛰는 사람들이지. 어떤 사람들? 뛰는 중인 사람들. 그러면 여기에 슈팅은 지금 둘 중에 무슨 뜻이야? 쏘는 중인. 그럼 무슨 시야? 어떤? 내가 뭐 얘기할지 알죠? 어떤 시 앞에 뭐 있으면? 그 비동사. 있으면 합쳐서 어떤이 뭐 된다? 하다시. 하다시는 아니고 하다시처럼 뜻이밖에 어떻다가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뜻은? 그것은 매우 소리가 아니 그것은 매우 크다? 이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그건 엄청 시끄러워요. It is very loud. It is very loud. 그러면 그것은 뭐 되시웠어요? 우주선들이 쏘는 중이다. 서로를 향해. 그렇죠. 서로를 향해 쏘는 것은 매우 시끄럽다. 그럼 이것도 영어로 똑같이 바꿔주면? 이게 어렵습니까? 잠깐만 알려줄게. 서로를 향해 쏘다가 뭐야? 서로를 향해 쏘다. Shoot at each other. 그래 안 해. 네. Shoot
should that each other wish 서로를 향해 쏟아 그러면 서로를 향해 쏟아를 서로를 향해 쏘는 것으로 바꿔주면 돼 그러면 that? 두 방법도 있지만 간단한 거 내가 방금 가르쳐줬는데 방금 가르쳐줬는데 간단한 거 혹시 이거 가르쳐주지 않았나요? 아 예 예, 몇 가지 뜻이 된다고? 그 두 가지 뭐하고 뭐 쏘는 중인 쏘는 것 이 방법도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어 또 뭐가 있을까? that? 그건 아직 아니고 to to shoot at each other is very loud 요거 몇 가지 뜻? 네 가지 뭔데? 쏘는 거 쏘는 아 쏘기 위한 쏘기 위하여 쏘기 쏴서 그렇지 쏘... 뭐 더 할 거 있습니까? 쏴서 아 쏴서 뭐뭐 하는 건 뭐뭐 하기 위하여 뭐뭐 하기 위한 뭐뭐 해서 쏴서 그 중에 쏘는 것 되겠네 아, 데 쓰고 싶어? 데 뒤에는 내가 뭐 와야 된다 해서 완벽한 문장이 와야 된다 했죠 뭐하다가 와야 된다 했어 뭐야 이게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요 네 오. 너무 어려워 너 지난번보다 더 못 쓴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건 좀 곤란한데? 자, 대를 쓰고 싶으면 누가다가 와야 된다 했어 누가다, 누가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는 중이다 를 아. 겁 만들고 싶네 이렇게 할게 나 방금 컨트롤 C 눌렀어 컨트롤 C가 뭐야? 복사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돼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럼 뭐라고요?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두 대의 우주선이 서로를 향해 쏘단데 that 때문에 쏘는 것은 엄청 시끄럽다. 됐습니까? 네.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오케이. 그런데 길 가다가 너 누구 만나면? 투나 ING 이 친구 만나면 고마워 해야 될 텐데요. 됐습니까? 네. 하마튼 뭐라고 할 뻔했어? That two spaceships are shooting at each other is very loud. 할 뻔했습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번엔 여기 뭔가 생략됐거든요. 혹시 알 수 있을까요? 뭐가 생략됐어요? 일단 생략된 건 좀 이따 생각하고 일단 읽어 보세요. But you should not. Believe those sounds are real. These sounds are real. These sounds are real. 응, 뭔 뜻이에요? 그러나 너는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들이 내가 뭐 이 얘기 해야 됩니까? 그 무슨 뜻이야? 이거 뜻? This 그것 아 이게 그것이야? 아 이것 이게 그것이면 it은 뭐 할래? This은 이것들 That은 저것 Those은 저것들 These 사운드가 하나야 단수야 복수야 지금 여 복수 복수죠. 그렇게는 이렇게 뜻을 쓰면 돼. These sounds. 이거 아, 진짜라는 거. 어? 없어요. 이 소리는 진짜라고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럼 여기 뭘까? 됐. 눈치챘네. 오케이 한번 길어봤자 Thursday 아, 그것들입니까? 넌 그거 믿으면 안 돼 넌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뭐 이 소리들이 진짜라? 그러니까 한번 길어봤자 It 오케이 소리들을 믿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소리들이 진짜라고 라는 사실을 믿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을 믿어서 사실 하나, 사실 둘입니까? 아니요. 셀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이시죠.
You should not believe it. 너 그거 믿으면 안 돼. 그거 뭐 that these sounds are real이라. 그래서 이런 뜻을 보고 뭐라 그랬더라. 완벽한 문장을 만드는 건만든 that 안방기로 봤자 it으로 만들어 버리는 that. 너 그걸 믿어서는 안 돼. 접속사 대시래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리고 여기 누가 다 부분 찾아볼까요? 누가 너는 뭐 한다 믿어서는 안 된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명목 중에 하다시 두요. 하다시 두만 보입니까? 얘는 어쩔 거죠? 아 양념시 슈드나 줄였으면 뭐예요? shouldn't. You shouldn't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놀아봅시다. 우리 또 문장 가지고 노는 거 좋아하잖아. 그쵸? That these sounds are real.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그쵸. 안만 길어봤자 it. 그게 됐단 말이야. 무엇? 그것. 됐습니까? 그럼 우리말 질문 만들기. 무엇을 너는 믿어서는 안 돼. 무엇을 나는 믿겠지. 아니 무엇을 나는 이렇게 묻겠죠. 네. 오케이. 그래서 저는 무엇을 믿어서는 안 될까요? 라고 묻고 싶으면 what? 그렇지. What? Shouldn't you shouldn't I겠지. I believe. 그러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shouldn't I believe? Why shouldn't I believe? 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you shouldn't not believe that those are those sound are real. These라 했습니다. These. 그러니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hot, 아, 양념시 should. 그러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네요. 읽어볼까요?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Because there is no sound in space. 이 뜻은? 소리가 없기 때문에 우주에. 오케이. 그래서 이거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오케이. 읽어보세요. There is no sound. 이건 무슨 뜻이야? 소리가 없다. 그렇지. 근데 소리가 없단데 그 앞에다 because 붙였더니 이렇게 바뀌었네. 그래서 네. because는 뭐다? 접속사. 그러면 이거는 오케이. 사실 이 문장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왔냐?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왔어.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라고?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 이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이 문장이 온 거야.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ose sounds are real? These라니까? These. 그게 무슨 뜻인데? Why shouldn't I believe that these sounds are real이 무슨 뜻인데? 왜 나는 믿어서는 안 됩니까? 이 소리들이 진짜라는 것을 왜 믿으면 안 되는데? Because there is nowhere, no sound in space.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문장 읽어볼까요?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Moving air makes sounds, but there is no air in space. 뜻은?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들을 만든다. 그러나 공기가 없다. 우주에. 됐습니까? 뭐로부터 왔어? IN. 뭐로부터 만들어? Move로부터 만들어졌지. Move의 뜻은? 움직이다. Moving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움직이는 중인, 움직이는 것. 여기선 둘 중에 뭐야? 움직이는 것. 움직이는 것 소리죠? 아니, 움직이는 것 공기죠? 움직이는 것 공기는 뭔데? 움직이는 중인. 움직이는 중인 공기죠. 움직이는 중인에서 중인을 빼도 똑같다 했어. 똑같이 어떤 움직이는 중인, 어떤 움직이는, 어떤 공기? 움직이는. 한번 길어봤자. 공기 셀 수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누가 움직이는 공기가 뭐한다? 만든다.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그렇죠. 왜냐하면 moving air 누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 moving air는 암암기로 봤자 이시니까.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러면은 아 이거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안 돼가네. 자 잘하고 있어. 아주 좋아.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That means space is very quiet. 이 뜻은 그것은 의미한다. 아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 오케이 그러면 눈치챘네. 네. 됐습니까? 이 자리에는 뭐? That.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는 것은 안만기로 봤자 It. 오. 그럼 이래다 듣고 싶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니가 되겠지? 그게 네. 무슨 뜻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에? 그걸 영어로 그게 무슨 뜻인데요? 영어로 What 그게. What does that mean?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대신 뭐 대신 할게? 움직이는 그 공기가 대신 얘 대신 왔어. 네. 움직이는 공기가 소리를 만드는데 그런데 우주에는 공기가 없다라는 것은 우주가 매우 조용하다라는 의미다. 이거 그 알파벳 뭐야? 뭐야? B 다음에 있는 거. B A D. 이거 E 아니야? 아 B E D. B E D지 그치? 네. 집에서 좀 하고 와라야. 잘했는데. 안길 입고 스펙은 다 했는데 테스트가 좀 안 좋아가지고. 자 틀린 거 하나니까 고쳐오세요. 잠깐. 네. 틀린 게 한 개가 아니었구나. 두 개구나. 자 계속해서 다음 문장. So the sound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So the sound in Star Wars could not be real. 하여튼 그러므로 그래서 그 소리 스타워즈에 나오는 그 소리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 Could be real. 진짜일 수도 있다. Could not be real. 진짜일 수가 없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다음 문장.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Next time you watch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뜻은 다음번에 내가 스타워즈를 볼 때 TV의 소리를 TV에서 네가 다음번에 스타워즈를 볼 때 Turn down the volume 소리를 볼륨에 낮춰라. 음량을 볼륨에 정한 뜻은 음량이죠. 오케이 자 가보자. Next time you watch in Star Wars on TV, turn down the volume.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다 꺼냈네. 됐어요? 굿 잡.